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 네, 토요일 오후 잘 쉬고 계시죠? 대산 경제 분석은 공부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공부많이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입니다. 필사 즉승의 각오로이 위기를 넘습니다. 위기 시절에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을 모으고 기초 공부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적선지가 필료여 경하고 적불선지가 필료여 앙이라. 역경, 주역. 예. 문원전에 나오는 조상님들의 말씀입니다. 착한 일 하면 복 받고요. 나쁜 짓 하면 벌 받습니다. 예. 이거는 망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네. 그래서 사필귀정이라. 아, 나쁜 짓 하면 아, 진짜 벌 받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 말씨 하나, 선행 하나. 그다음에 이런 모든 마음가짐들이 다 나한테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0배 이상 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향할 뿐이다. 저 같은 경우는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꾸 한부모를 강조하는 이유는 네, 우리 동네부터 살리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그런 모토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고요. 다른 데뭐 신경 쓸 여가가 없더라고요. 우리 동네도 제대로 못 살리면서 뭐 국제적으로 뭐 한다 그건 조금 좀더 나간 것 같고 아무튼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실천하시고 현재 5 0 79분 실천하고 계시고요. 최고의 행복이자 투자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만사형통해진다. 진짜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제 영상 봐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광고 시청까지 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어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네, 커피 후원도 진짜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 힘내라고 많이 해 주셨고 진짜 더 많이 좀해 주십시오. 힘더 많이 내게. 네, 그다음에 진짜 꾸준하게 해 주시는 분들, 멤버십 네, 회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 하락장 이후에 상승장도 특히 멤버십 후원님들께는 도움이 되는 또 여기 계신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왜 그러냐면 멤버십 후원을 했다는 얘기는 끝까지 저를 팔로우 하시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대박기회는 드려야죠. 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제가 볼땐 이번에 최고의 하락 에, 저, 1929년 대공황급의 하락이 지난 이후에는 에, 썰렁합니다. 시장을 안 들어와요. 개인들이. 근데 우리 멤버십 후원님들은 제 채널을 계속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에, 어떤 시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 저도 들어가고 에, 우리 많은 분들도 들어오시고. 그래서 대세 상승을 우리도 한번 만끽해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의 그 슈퍼 땡스, 그것도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원은 제 영상 제작과 아이들 후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좀 부탁드리고요. 더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서론이 길면 또잘안 보시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제가 테슬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거는 네, 네. 자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어, 뭐 나스닥 뭐 약세장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한번 좀 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된 저거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 다우는, 아, 요거는 이제 그 엘리언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음, 최장 하락. 그죠? 자, 그래서 잘좀 보시고, 자, 이게 왜 지금 나왔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네. 700슬람 무너졌다. 그죠? 음,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오늘 차트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좀 심상치 않은데,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일 제가 한번 비트코인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연준 사이트구요. 인기 시리즈에서. 자,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이겁니다. 10년, 1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 그 다음에 모기지 평균 좀 볼까요? 자, 모기지 평균 보시면 현재 5.25. 예, 상당히 높은 거죠. 예. 2018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예 네, 중요한 신호 고요 상당히 지금 높은 위치에 와 있고 예 네, 지금 여기를 넘어섰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압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같고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되는데 얘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잘좀보시고요그 네, 다음에 요거는 네, 국채 10년 물의 기대 인플레이션 입니다 매일 보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금리 이것도 잠깐 보고 갈까요 음. 현재 연방기금금리는 0.3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조만간 정확하게 이제 표시가 될 겁니다. 그죠? 예, 지금 1%가 있죠 원래대로 하면 음,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까가가 가장 중요하죠. 지금 2.5에서 힘들다고 지금 내려온 상황인데 이제 제로금리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연말 뭐3.5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갈수 있을까? 예, 아마 시장이 엄청나게 꼬꾸라질 걸로 저는 지금 보고 있구요. 앞으로 의 흐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꼭 봐야 되는 거 요거죠. 네. 요게 상당히 많이 보죠. 지금 사람들. 예. 그래서 요거는 평균 예, 말씀을 드렸구요. 자, 보시다시피 지금 널 엄청나게 올라왔죠.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요거에 대한 거는 한4%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에서는, 아, 지금 많이 튀고 있다. 조심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죠? 한5 정도, 4, 5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걸로. 그죠? 여기도 보면, 여기서도, 이때가 이제 다컴버블 때였죠. 다컴버블 크 붕괴. 그죠? 여기가 레이먼 사태. 그 다음에 여기가, 팬데믹 상황 지금 현재 거기를 지나고 있다. 자 이거는 평균이고요. 각 그거에 대한 좀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각 채권별로 특징이 좀 있으니까요. 이거는 정크본드에 대한 것만 나오는 거고 평균. 네 그죠? 그래서 그4.9% 상당히 높죠. 무지하게 높은 겁니다. 4.9% 5월 19일자로 이렇게 볼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게 여러분이 꼭 체크해야 될 거는 월별로 실업률입니다. 예, 실업률을 이제 챙기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3.6을 가리키고 있죠. 네, 예. 자 1월달부터 지금 거의 완전 고용 가깝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바닥 치고 올라와요. 그죠? 보세요. 바닥 치고 올라오죠. 근데 올라오면서 뭘 동반하죠? 침체를 동반합니다. 여기도 바닥 치고 침체. 바닥 치고 침체. 다 그래요. 응? 응. 잘 보십시오. 예. 네. 1950년대부터 그랬어요. 바닥을 치면 침체가 와요. 얘가. 신기하게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잘 보셔야 될게 뭐냐면 실험률을잘 보시라. 얘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아 이제 확실한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몇 년간에, 예. 거의 70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음영이 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예, 좀 보시면서, 어, 좀, 어, 앞으로 흐름을 잘 체크하셔야 되겠다. 실험 일. 그 다음에 연준 총 자산도, 자, 6월 달부터 이제 얘네들이 이걸 줄인다고 했으니까, 그죠? 자, 일단 시작은 450억 달러라고 얘기했습니다. 월. 예, 월. 예, 그래서, 어, 1년에 한 1200억 달러 정도 한다는데, 그 정도 해갖고는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때가 한 4조 달러 정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4조 달러. 그죠? 예, 그러면 이만큼 내려야 되는데, 예, 과연 이게 가능할까? 예. 가능 안 해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산수. 산술적으로도 가능하지도 않고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저는 그 연준 돌다가리들을 계속 의심합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언제 또 돌변할지 에, 돌변할지 모른다. 네, 그런 상황들 잘 챙겨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준 사이트 가서 여기 인기 시리즈 다 있으니까요.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정도 아니면 한 달에 두번 정도 체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였죠. 아까 오전에 보여드렸던 거 sjb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드, 있듯이 지금은 점크본드 쪽에서 뭐가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것도 심각한 상황으로 아주 예쁘게 올라가고 있어요. 차트 이쁘죠? 예. 이러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널뛰기가 아니고. 예. 그래서. 자 회사 측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트리플 A 자 얘는 여기 고점은 못 넘었지만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음. 보시면 이렇죠. 음. 얼마요? 0.74. 그래서 얘는 1을 넘어가면 상당히 위험하다. 여기 1, 요거 1잘 보시고요. 자 트리플 B입니다. 예. 자 얘는 얘도 여기 고점을 넘는 상황이고 1.88. 예. 1.88. 얘는 2가 2가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이 된다. 2. E. 그죠? 네. 2%. 그래서 얘는 2%인데, 얘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죠. 이유가 뭘까요? 얘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까요? 어, 적격등급인데. 얘는, 어, 지금 BB하고, 자, 이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자, 트리플 B죠. 그러면 요거는 정크고, 이거는 투자등급, 적격등급입니다. 요로 떨어질 만한 애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 올라가는 거는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권을. 그래서 얘가 심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왜? 이쪽에 적합, 적격등급의 트리플 B의 채권들이 일로 떨어질 만한 애들이 많으니까 지금 많이 파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한 50%가 이 정도라고 지금 저도 얘기를 듣고 있는데, 50%가.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밑에 최하위 정크에서 만약에 자금 이탈이 일어나면서 얘도 자금 이탈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파는 거니까. 예. 상당히 지금 채권 쪽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번에 연준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삐 p 죠 네. 정크의 최고 등급인데 이거를 아마 다 파산하도록 놔둘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정리를 할것 같아요. 그러면, 정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제가. 예, 신용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신용을 건드리게 되면 어마무지한 일들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5% 말씀을 드렸죠. 요거. 자, 5%죠. 음. 그래서 현재 3.4지요. 예, 그래서, 어, 5%가 아니라 여기 한4% 정도. 그죠? 예. 이쪽에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막내. 얘입니다. 자, 이자가 얼마라고요? 10%입니다. 10%. 예. 10%. 네. 어때요? 지금? 갑, 갑,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네. 이때 여기부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른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예. 네. 지금, 네. 완전히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빤스런 하고 있는 겁니다. 뱅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보이시죠? 자, 10%가 이거는 마지노라고 그랬습니다. 10% 넘어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10% 예, 넘었어요. 여기서도 그랬고 팬데믹 여기 2016년 예. 이제 유럽발 금융 위기, 리먼 사태, 여기는 뭐죠? 예. 다크한 버블 네. 예. 여기는 이제 침체가 좀 늦게 왔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몇 프로? 지금 10%가 넘었어요. 예. 네. 이거. 제가 중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무너지는 게 바로 뭐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예. 네. 아시겠죠? 자, 연준에서는 돈줄을 쪼인다 하지. 쪼인지안쪼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빤스럼 지금 하는 겁니다. 아. 프스가 아니라 펜티론입니다. 펜티론, 팬티런.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대비를 하자고 그 전부터 목록화 네,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자, 애플부터 시작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애플도 2조 2,200억 달러. 예, 네, 그도 2조 6천억 정도 했었는데 많이 줄었고요. 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네, 그 다음에 애플 거래량 많은 애가 테슬라, 그 다음에 메타, 그 다음에 뭐, TSMC, 뭐, 이, 이 정도입니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일단 먼저 콜컴이죠. 자, 콜컴은 고점 대비 35% 지금 빠졌고요. 네, 얘는 다칸버블 때 88%, 9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 남았다? 앞으로 한60% 남은 겁니다. 잘좀 보시고, RSI 값, 네, 48. 이제 밑으로, 밑으로 향하고 있다. 잘 판단하시고요. 그대로 데자뷰. 네. 그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애플 월봉이고요. 네, 애플 월봉이고요. 일단 RSI 값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5 2죠요 어, 아직도 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네, 일단은 27% 내려왔습니다. 네, 27%. 음. 자, 27%. 자, 그래서 27% 내려오면서 여기 단기 추세. 자, 일단 여기 먼저 27% 내려오면서 여기 붕괴시켰고 지금 3주 만에 여기 두 번째 추세를 내려왔습니다. 끝났습니다. 애플은 대세 하락 시작됐고요. 닷컴 버블의 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RSI 값 33이고요. 한번 풍덩 빠지고 나서 이제 얼마나 회복할지 한번 잘좀 보시고 예, 현재 27% 대세 하락 시작됐다. 얼마 갈진 모른다. 그러면 한번 예상을 해보면 자 현재 여기가 역사의 고점이고요자올 1월 달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이 2008년 네네 네, 2009년 1월 정도 되겠습니다. 몇 달러? 예, 2.68달러였습니다. 자 그러면 대돌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돌림을 해보면 자 대략 예상 가격은 70달러. 이론가격이고요 40달러까지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상가격 70달러 이론, 아, 예상가격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40달러 밑에까지도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건 버블이 붕괴되는 신호잖아요. 네. 제가 지어낸게 아니라 피보나치 룰에 의한 되돌림 비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몇 달러? 70달러와 40달러. 그러면 이쪽에, 에, 에, 좀저 물린 사람들은 자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완전히 저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근데 현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네, 저도 미래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피보나치가 가리키는 숫자를 보면 70과 40입니다. 긴장하시고 예, 지금이라도 빠져나오면 손실을 줄일 거고요. 자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애플 주가가 지금 현재 137달러인데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다. 네. 아무도 모른다. 미래의 주가는. 애플이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 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네. 제가 여기 애플 산 사람들한테 먹화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술적 분석으로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어, 70달러 일단 먼저 보시고, 자, 일봉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완전히 작살내고 있죠? 이건 뭐냐? 에, 세력들이 일부 팔고 반동을 주면서 이때 분산을 다 시키는 겁니다. 네. 끝났어요, 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일목균형표까지 보시면 어때요? 네, 완전히 작살내고 있잖아요. 네. 그거 올라간다고요? 예, 네, 꿈 깨십시오. 네. 지금 애플 추천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뭐, 지금도 뭐 속는 사람 많아요. 예, 얘기 들어보면. 반등 줄 것이다. 다시 대세 상승으로 갈 것이다. 아, 그거는 뭐 알아서 잘 판단하시고. 그래서 몇 퍼센트? 예, 27% 대세 하락, 네, 시작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월봉이고요 얘가 그랬어요. 얘도. 재탕 해먹죠. 낙한 법을 해서. 네, 몇 퍼센트, 네, 66 퍼센트, 70 가까이 하락했죠. 네. 그래도 양호한 거죠. 이 정도면 네. 아까 콜컴몇 퍼센트, 네, 90 가까이 하락한 거죠. 그래서 얘또해 먹어. 대단하죠. 네, 대단합니다. 그래, 지금 몇 퍼센트, 30 퍼센트입니다. 재탕 지금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거래량 증가하면서 세력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네, 30 퍼센트, 그죠. 음. 자 그래서 이런 명백한 팩트 기반한 에, 설명을 어, 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구글입니다. 자 구글도 에, 영원히 갈거처럼 하다가 얘도 30% 그죠? 음. 자 1월 31일 주간에 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제 나는 간다 위로 하다가 갑자기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좀 보시고요. 잘 판단하시길. 자, 그 다음에 아마존, 네, 45%. 많이 까였죠? 네, 많이 까였습니다. 얘는 조만간 반등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꼬나 박을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참 어렵죠? 네.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잘 판단하시고, 예.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자세한 파동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테슬라입니다. 월봉이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RSI 값 지금 현재 얼마냐면 49지용. 30미터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예, 제 예상 가격은 520달러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깰것 같아요. 왜? 지금 현재 50%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 목표가 320달러인데 이거마저도 깰것 같아요. 왜? 세력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세력주입니다. 네, 수직에 가깝게 단기간에 지금 네. 지금 언제죠? 예, 이때부터 해서, 어, 2019년 10월 달부터 해서, 단기간에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끝. A, B, C. 예. 그래서, 지금은, 얘는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확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 RSR 30 풍덩 빠지는지. 그 다음에,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예. 천슬라? 꿈도 꾸지 마세요. 이거. 아시겠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예, 머스크의 왜, 왜 미투가 터졌을까? 예, 그죠? 세력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예, 세력들이. 네. 예, 그래서 아직은 거래량을 보니까 패닉 셀이 아직 안 나왔다. 이 정도급은 나와야 된다. 조만간 나올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 예,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네, 48%. 대단하지요. 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20% 까일 때. 네, 이때죠. 이때 20% 27%죠. 이때 반동 줄때 나와라. 나 네,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조건 다 튀어나와라. 예, 네. 제 영상을 보십시오. 이때부터 네. 작년 말부터 해서 뭐 그죠. 올초 해서 제 영상을 보시면 계속해서 나와라는 얘기 밖에 없었지. 사람 말이 한마디도 없었어요. 예, 네. 저는 제 양심을 걸고 이렇게 역사를 찍고. 예. 네? 예, 이런, 그, 세력주들은 저는 추천을 안 해요. 추천할 수도 없고. 예. 그죠? 예, 망한 거지, 이게. 예. 여기다 대고 사라고요? 아, 예, 그럼, 그건, 그건 말이 안 되고. 예.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면, 예, 여기 바닥을 칠 때도 절대 사면 안 돼요. 이거는 세력주들은. 애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어떻게 뭐 해볼까 하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마소를 보면, 자, 지금 이 가격 회복하는데, 이때 고점이 얼마냐면요. 2020년이라고 치고, 여기거든요. 맞죠? 네. 16년 걸렸어요. 16년. 17년. 여기 물린 사람들, 이 가격 오는데 몇년 걸렸다고요? 17년 걸렸다니까? 예? 네? 17년. 그럼 애플도요? 예? 네? 지금 여기 물린 사람들? 몇년 걸려요? 예. 10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예. 그런 거 원하시면 은 계속 홀딩 하시고, 예. 지금은 1등 주식이고 나발이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다 대세 하락이기 때문에.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올, 올 클리어가 된 거예요. 왜? 애플이 이제 27% 까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자, 테슬라. 예. 이것도 그때, 어느 때? 네. 올 3월 달에 나왔었어야 돼요. 1000달러 근처에 있을 때. 예. 그래야 이런 거안 맞는다. 그죠? 올 3월 달에. 예. 불과 두달 전입니다. 이렇게 세워놓고 꼬시는 거예요. 나갈 거니까. 자, 살아. 그러고 나서 세력들은 여기다 대고 패버리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70달러와, 예. 아니죠. 520달러와 320달러.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잘 판단하시고요. 왜? 지금은 대공황급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자, 페이스북입니다. 몇 프로? 55% 회복이 안 되죠? 몇 프로? 55% 그럼 얘는 어디까지 갈까요? 더 많이 내려갈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에 엄청난 저걸 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자, 엔비디아 유명한 반도체 얘도 몇 프로? 55% 살벌하지요. <laughs> 예, 얘도 반등줄 때 무조건 빠져나와야 된다. 55%. 자 버크셔 해서웨이 17%인데 진짜 웃긴 게 진짜 웃기지 않아요? 제가 봐도 웃기는데 자 어, 일, 어, 3월 28일 주간부터 해서 계속 매도해요. 야한 번도 쉬, 쉬지 않고 내려와요. 그러면 얘는 끝이 보이네요, 그죠? 끝까지 내려오겠네요. 그죠? 하락할 때까지. 네. 양봉이 생기질 않아. 어떻게 된 게. 근데 17% 빠졌어. 조만간 얘도 이제 완전히 맛이 가는. 네. 자, 텐센트. 자, 몇 프로? 60%. 해, 옆에 행보하고 있지만 조만간 얘도 더 내려오는. 음. 여기 20%라고 적혀있죠? 이때가 언제냐? 이때예요요 때. 이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때입니다. 이 때에요, 요 때. 이때. 요 때가 언제, 언제냐면, 작년 3월. 요때 뭐라 그랬냐. 저20% 써놓고. 어이고, 이제 고점에서, 역사적 고점에서 20% 찍었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됩니다. 하고, 어60% 빠졌어요. 62%. 제 말대로 그대로 됐죠? 네. 이겁니다, 이거. 예. 그대로 된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믿으시라. 자, TSMC입니다. 자, 예를 보니까 깝깝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예. 는몇 프로? 40%. 단기간에 40%가 빠졌습니다. 예. 거래량 동반하면서. 세력들이 다판 거예요. 반도체, 네.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JP모건, 몇 프로? 33%. 예. 은행주, 음. 별로죠? 음. 33%. 그래도 앞에 거 뭐, 어, 비하면은 그래도 덜 빠졌네. 그죠? 자, 홈 디포. 얘도 마찬가지. 33%. 얘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다컴버블과 주택버블이 공존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확실히 보이시죠? 내려오는 게 33%. 그 다음에, 자, 빗자. 비자. 빚자는26% 빠졌는데, 자, 나름, 음, 저거 하면서 이제 저점 이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슬.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존슨 앤 존슨, 짧아 치고 있죠? 얘는 헬스케어. 예, 나름 선방하고 있,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주식들도 나중에 이제 무너진다. 예, 큰 대세 하락으로 갈 때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월마트, 상징성 있는 월마트입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예, 예 이번한주 동안에 작살이 났습니다. 무려 20%. 예. 20%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자, 4월 18일 주간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몇 프로? 1 7 빠졌습니다. 살벌하죠요 예. 이게 예 현재, 현실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어, 아. 이게 소매 판매, 푸드, 이런 거죠. 그러면 얘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상징성이 크다. 예.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주식이다. 네. 살벌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설마 이게 무너지겠어? 그랬는데, 일주일 만에 빼버렸어. 살벌하지요? 네. 자, 일봉을 보시면, 갭으로 떨어지면서, 갭, 갭, 갭. 네. 엄청나죠? 네. 이런,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시장에서. 네, 그래서, 자, 우리는, 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예. 네. 어떻게 일주일 만에, 예? <laughs> 네? 20%가 빠집니까? 예, 자잘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워닝이다, 워닝, 워딩, 워닝.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다컴 버블급, 공항급의 바바입니다, 바바. 네, 몇 프로? 76%대단하죠 이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20% 까였습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예, 근데 이렇게 내려왔어요. 저는 예상을 이게 61.8%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157 달러가 더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때 RSI 값, 값으로 설명을 드릴 때 얘가 50 근처에 못올 것이다.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 결국엔 그러니까 76% 빠졌죠. 예. 네.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말했던 그대로 다시현이 됐죠. 예, 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원, 원칙이 그래요. 예, 네, 원칙이. 그죠? 예. 네, 27% 얘는 못 물고 있고 얘도 몇 프로? 25% 33%예33% 예, 33 40% 62%네17% 얼마요? 55%예 엔비디아 예몇 프로? 55% 얼마? 50, 48% 얼마? 예, 45%네그 다음에 30%예 얘도 30% 애플 27%. 자, 올 대용주 상위 시총 대용주 대세 하락 시작. 이제 이제 시작한 겁니다. 대공항이. 예. 하락을 만끽하십시오. 파콘 옆에다 놓으시고, 어, 만끽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럴만한 권리가 있어요. 왜? 제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예. 이건 특구, 어, 틀리고 맞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테슬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tqqq, 뭐, 어, sox, 뭐, l, 뭐, 이런 거 엄청 갖고 있죠? 예. 결국엔, 투자는 각자 책임이기 때문에, 각자 짊어져야 됩니다. 거기 환차, 환차성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 네. 진짜로 조심하셔야 된다. 예.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아무리 변방의 장수인 제가 네, 별로 실력도 없는 것 같고 별론인것 같지만 네, 팩트에 기만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그거를 많이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애플 자 이런 가격 70 달러 어디까지 본다 40 밑에까지도 봐야 된다. 네, 지금 작정하고 패고 있어요. 네, 작정하고. 예. 네. 그래서 일봉을 보면 살벌해, 너무. 그죠? 여러분, 이거 안 살벌하세요? 살벌하죠? 거래량 막 터지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그죠? 음.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못 팔아요. 누가 이렇게 팔아요?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팝니다. 큰 손들이. 음. 자, 그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어, 이제 시장을 볼 것도 없고요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자, 유가구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냐, 안 잡힐 것이냐? 힘들어요. 얘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1 1 0달러고요 오전에도 보여드렸죠? 렌코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어때요? 네. 자, 113달러? 곧 넘을 것같고요 자, 그러면 현재 이 모습을 보면 여기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시죠? 여기 고점이 얼마냐? 예. 140달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소위 말하는 미국의 어떤 기관들에서 예상이 200달러도 갈수 있다. 그러면 뭐가 열린다? 예. 헬게이트가 열린다. Open the 헬게이트. 네. 자, 그 다음에 좀 보실게. 자, 일단, 나스닥부터 보시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자, 여기 언제냐. 1995년부터의 상황입니다. 자, 이때가 다컴버블 자, 이때가, 어, 여기가, 어, 저기죠. 리먼 사태. 자,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이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닷컴버블 능가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공항급이다. 네.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일단은, 어,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인데, 자, 요거 말고 S&P 500을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죠? 예. 닷컴버블 둘레 여섯 개죠? 자, 요거 리먼 사태 둘레 여섯 일곱 개죠? 둘레 여섯 일곱 개죠? 자, 리먼 사태급으로 내려오고 있다. 뭐가요? S&P 500. 대세 하락이 시작이 됐다. 정확하지요? 네. 정확한 팩트 자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우를 보겠습니다. 다우는 어떨까요? 다섯 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리먼급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아니면 여기 팬데믹급으로.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자. 얘도 대세 하락이 확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예. 네. 지금 3대 지수가 대세 하락이죠. 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사상 최대의 하락 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보다도 더 하락이 커요. 예. 그래서 지금 주도하는 거는 예, 반도체 쪽의 주식들이 대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크게 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실게. 음,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까요? 네, 엄청나죠? 둘. 이때 뭐 이때는 진짜 약과 예요 그죠 지금은 엄청나게 내려갈 것이다 2여6 8 10개 예그 다음에 자 아마존을 보시면 네 살벌하지요 아마존 네, 살벌합니다 예. 여기를 이탈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 예50% 가까이 내려간 상황 그죠 영원할 것 같았던 아마존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애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만 잘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볼까요? 음. 달러 인덱스는 일단 이쪽 고점은 다 넘었어요. 야, 언제 딱 언제쯤 얘기냐? 2002년 상황까지 갑니다. 랭코 차트로. 그러면 얘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달러. 예. 달러가 진짜 문제다. 달러. 예. 달랑이가 아니라 달러. 예. 잘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금도 예. 조정 주는 것 같아도 여기 계속 이 근처에 있죠. 1800달러.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안 오른 게 금이에요. 금 예. 예 재작년 8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박스권이에요. 저점은 높여 가는데, 그죠? 그러면 가장 많이 틀게 얘예요 예, 금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실물 금은을 소량씩 모아놓으세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생기고, 생길 것이라는 예고를 얘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예고, 예고. 아시겠죠? 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지금 사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만한 게 없고요. 이제 그러면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에 이제 독수조표 종료하고, 자, 나스닥 보, 보시면, 자, 엠빌로프입니다엠빌로프엠빌로프 뭔지 아시죠? 예. 네. 자, 어때요? 여기에 붕괴돼서 1월달 끝났어요, 얘는. 네 끝났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하단에 밑에 여기 와있죠. 예. 네. 그럼 대세 하락으로 이제 가는 거 맞죠? 그러면 이제 대공항은 없으니까 여기도 보시면 밑으로 내려왔죠? 네 그럼 우리가 언제 산다고요? 이렇게, 예, 네. 자, 산의 시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상태죠, 이 상태. 내려왔죠 이렇게 올라 탈 때,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 탈 때, 이때부터 우리는 네. 롱을 잡으면 돼요. 롱 포지션, 네, 그때는 뭐. 뭐, t, q, q, q든, 뭐, 3배짜리든, 뭐, 그냥 다 잡으세요, 그냥. 예. 그러면 됩니다. 마찬가지, 올라, 올라타니까, 그죠? 이제, 아, 붕괴 안 시키죠? 그죠? 예. 완전히 붕괴됐죠? 그 다음에, l s r s q u 도 보면, 이제 확실하게 하락 추세 쪽으로 잡고 있죠. 예. 보이시죠? 이거. 예. 잘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을 보시면, 어때요? 이제 완전히 이탈됐죠? 끝났습니다, 얘도. 예, 얘도 끝났고, 예,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때. 자, 이때가 리먼 사태 때입니다. 예, 내려왔고, 그죠? 예, 내려오고 반동 주지만, 예, 계속해서 엄청난 하락을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때가 다컨버블입니다. 예, 하락을 하는 걸로. 붕괴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내려오면서 더 이상 못 올라가죠? 예, 그래서 올라 탈 때, 요럴 때. 여기도 올라 탈 때, 요럴 때. 그러면 얘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했으니까, 어디서 끝난, 끝나는지 여부는, 뭐를 통해서? 응, 음,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를 통해서. 요걸 통해서. 그래서, 저점 잡는 거 너무 쉽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나중에 이제, 대세 상승으로 전환이 될 땐. 아시겠죠? 음. 자, 그 다음에, 다우 한번 볼까요? 어, 다우는, 다우도 이제 붕괴시켰네. 예, 끝났습니다. 얘도. 예, 끝났고, 얘도 보시면은 이렇게 붕괴되면서 내려오는, 그죠? 근데 얘는 다칸한 버블 때 진짜 느리게 내려왔어요. 보이시죠? 이때 붕괴가 됐어요, 이때. 예. 다르죠? 그림이. 그래서 지금은, 자, 여기 붕괴시키는 이 흐름. 자, 리먼급하고 똑같고요. 크기는 대공항급이다. 예. 아직은 이제 바닥을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나스닥 갖고 할게요. 네, 나스닥 갖고. 자 바닥을 언제 잡, 잡냐? 지금 R 스쿼드가 이제 얘가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잡을 때, 얘가 고점이 되고 여기 저점이 되는. 그 다음에 여기 RSI니까 RSI가 저점을 딱 찍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요 MACD 오실레이터가 자 음에서 양으로 전환이 될 때, 이럴 때, 예, 이럴 때가 바닥이다. 그러면 아직은 뭐예요? 여기 있으니까? 아이고, 아직 시작도 안 했네. 그래서 앞으로 몇년 동안에, 예, 네,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언제, 언제, 언제쯤 생기는데, 요 때, 예, 네, 요 때, 이때, 요 때가 가장 유력하죠. 요 때가 언제냐면, 네, 2024년, 2023년 말과 2024년 초, 예, 네, 내, 예, 년말 아니면 내후년 초, 예. 이래 보시면 돼요. 예, 그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얘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될 것이다. 예,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은 뭐 해요? 그냥 공부하면서 쉬면 돼요. 예. 쇼 포지션 들어가도 되나요? 이건 쫄려서 못 들어가요. 이 정도. 그럼 언제? 이렇게반등줄때 제가 말씀을 드렸대. 요, 요 때쯤이 딱 알맞았어. 근데 지금 늦었어요. 상당 폭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을 줄 때, 주봉도 보세요. 계속해서 내려가지요. 일봉을 볼까요? 일봉을 완전히 꼬라박고 있죠. 16,212에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방향 보십시오. 그죠? 음. 살벌하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고, 어, 자, 투자는 알아서 하십시오. 투자는. 근데, 자, 이제 롱 포지션 잡을 때, 예, 바닥 잡을 때는 이제 신 봤다. 막 이런 말인 하고 막야 진짜 일생일대 두번 다시 없는 기회가 왔네요. 막 이러면 어떤 막 억울을 막 끌어요. 제가 그러면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예.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신호를 잘 찾아보시고요. 네. 아시겠죠? 음. 그래서 지금은 어~ 리먼 사태와 대공황이 합쳐진 예,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예.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한 7거래를 남았기 때문에, 이 은봉의 크기가 얼마나 더 커지는지 좀 확인 좀 하시고, 네. 자, 주변에 알리시고요. 예, 네, 속상해 하지 마시고, 그냥 알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 네. 이때가 팬데믹 상황이었는데, 그건 유가 아니죠, 지금. 응? 예, 네, 이때, 그죠? 예, 네. 2018년, 에, 금리 2.5를 향해서 가니까 발작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2.5% 금리가 예, 네, 요거, 그죠? 요거 팬데믹 상황이고. 그러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베이비들이 뭘 설명을 하냐면 이제 끝나고 올라간다 이게야. 어느 상황? 이때 상황하고 똑같다. 이때 상황하고 똑같다. 똑같기는 개뿔 뭐가 똑같아 하나도 똑같은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추세 지표는 계속 지금 하락을 얘기하고 있고, 음? 응? 아니, MACD 오실레이터 이런 건안 보나? 이런 거? 예? 진짜 웃기는 짜장들 많아요. 예. 여러분, 절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어? 저기, 난파단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알아들어야지. 예?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뭐 사요. 뭘 사야 돼? 사기는. 뭘 투자하고. 아시겠습니까? 투자란 말을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예? 우리가 쇼 포지션 구축하는 거는 이때 해야 돼요. 이때 예? 지금 들어가서 뭘 먹겠다고 예? 들어가도 상관은 없지만 예? 후달려서 못 견딘다니까 예? 확신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란 말을 지우시고 운동하시면서 책 보시면서 건강 챙기고 후원 열심히 하시고 다져 놓으세요. 바닥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신 보았다. 예? 그러면 그때부터 뭐 주식을 담든 뭐 애플을 담든 뭐어 사과 식초를 마시든 뭐 예? 상관없어요. 뭘 하든 그때는 다 올라가니까. 그런데 예? 지금은 뭐예요? 뛰어 내려 내려야 되는 그런 어 시기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말은 그렇듯해 리밸런싱. 예. 그러니까. 그런 말에 속지 마시고 예. 지금은 리먼 사태급 금융 위기급 플러스 대공황급입니다. 그러면 바닥이 얼마인지 몰라요. 예. 얼마까지 갈지도 몰라요. 예. 아주 무식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예상하는 거는 5천 정도, 5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예. 그 밑으로 갈 수도 있다. 예. 완전히 한번 털리고 나야. 예.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때 세력들이 줍줍 하면서 올리는 게, 예. 그게 시장입니다. 절대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아니, 저번에 코인 망하는 거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알리기는 하세요. 어, 욕을 먹든 뭘 하든 알리면 나중에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신호는 걱정하지 마시고, 대상과 함께 여러분이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 아무튼, 네, 저 영상 많이 봐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더 힘내서 일하게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또 찾아뵈면서 어, 국내시장 또 분석을 또 해야 되겠죠. 아무튼 남은 휴일 시간 잘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